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2017 라디오 코리아 효도 대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꽂고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 체류자들이 전국적으로 120만 명인 것으로 이민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방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프 시현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춘 2013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이 그의 외모에 감탄하는 트윗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2017 라디오 코리아 효도 대잔치가 펼쳐졌습니다. 마가교회를 가득 채운 천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꽂고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흥겨웠던 올해 효도잔치 현장을 문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코리아 참사 28주년 기념 특별기획 수익의 10%를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오픈뱅크와 함께하는 2017 라디오 코리아 효도 대잔치. 지금부터 그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흥겨운 가락에 어깨를 들썩이는 어르신들.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장년층부터 100살이 넘은 노인까지 오늘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면서 연예인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니까 정말 큰 잔치 같네요. 이런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국 자체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출장 나와서 해주니까 더 흥미롭고 좋네요. 박강혜 씨도 잘하시고 또 옆에서 보조하시는 여자분들도 또 잘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나오시는 분 중에 아침마당 거기 김영준 씨 그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분 보니까 좋아요. 베테랑 방송인 박광희 씨와 아수라의 유쾌한 2MC 김은주, 한미옥 씨의 맛깔스러운 진행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박광희 씨의 대통령 성대모사 메들리, 넌센스 퀴즈에 현장은 금세 웃음바다로 변합니다. 누가 뭐 천하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렸겠습니까? 나훈아를 쏙 빼닮은 최고의 모창 가수 나훈아 씨가 무대에 오르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집니다. 한인들은 이번 행사를 기획한 라디오 코리아에 연신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죠.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객지에서 정말 외로울 때도 많고 허전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로서 기억 남은 거는요, 방송국님 라디오만 들었지 직접 하시는 분들 처음 아주 뵙고 아주 반가웠고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3시간 동안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진 공연으로 한인들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2017 라디오 코리아 효도 대잔치는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하모니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 체류자들이 전국적으로 120만 명인 것으로 이민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방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 1,100만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단속에 주 타깃이 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체포 실적은 대상자의 1%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진단하고 이민단속의 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서 이민단속국은 현재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 120만 명이나 신상 정보를 포착해놓고 있는 것으로 국토안보부 감사관의 보고서에서 드러나 이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 80만 명에서 40만 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4년부터 오버스테이를 추적해왔는데 10여 년 동안 80만 명을 포착했다가 2년 만에 40만 명이나 대폭 늘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버스테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해 체포 추방하는 데에는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일하게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통계를 공표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한인 7,500여 명을 포함한 52만 명 중에서 고작 3,400명을 체포한 것으로 국토안보부 감사관은 지적했습니다.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이 오버스테이 불법 이민자들을 확인하려면 정부 내 무려 27개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 가능한 데다가 추적 체포하는 데 50시간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 반이민파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게 포착해내기 위해 엔트리 엑싯 입출국 시스템 가운데 20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출국 통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을 만 명 증원하는 데 맞춰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추적과 체포에 더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어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춘 2013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 개편안은 죄질이 무겁지 않고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비폭력적인 마약 사범은 감옥에 보내는 대신 약물 치료나 사회봉사를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카인 5g만 소지해도 최소 징역 5년형을 구형하도록 한 최소 의무 형량 적용의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이런 자비는 넘쳐나는 마약사범을 수용할 교도소가 모자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교류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침에서 이 정책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확립하며 일관성을 만들어낸다며 의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도구를 완전히 활용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남가주 해안가에 상어떼가 출현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안가에 상어떼의 출몰이 잦아지자 헬기 순찰에 나섰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데나이 포인트 해안가 가까이에 15마리의 흰색 상어떼가 나타나자 확성기로 사람들을 물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최근 남가주 해안가에서는 상어가 자주 목격되는데 지난달 29일엔 샌 오노프레 스테이트 비치에서 여자 한 명이 상어에 물려 현재 회복 중입니다. 남가주 해안에서 상어가 목격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사람이 공격받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LA 국제공항의 항공사 터미널 이동이 이번 주말 본격 시행되면서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X 측은 델타 항공의 터미널 이전으로 촉발된 타 항공사들의 연쇄 이동이 오늘 시작돼 닷새간 이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지금의 터미널 5, 6번에서 2, 3번으로 옮김에 따라 21개의 항공사가 터미널을 재배치 받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아메리칸 항공이 델타 항공이 사용하던 6번 터미널의 게이트 4개를 넘겨받았으며 코파 항공이 탐 브래들리 국제 터미널 내 T6에서 T3로 옮긴 것까지 감안하면 무려 28개 항공사가 터미널을 이동하게 됩니다. 상당수 국제 항공사가 이동하는 탐 브래들리 국제 터미널의 일부 조정도 불가피한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운영됩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대규모 터미널 이전으로 여행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터미널 이전 일정과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평소보다 서둘러 공항에 도착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오하이오주의 커커스빌에서 오늘 총격이 발생해 경찰서장과 용의자 등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 경찰서장인 디사리오 씨는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와 대치하다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인근 요양원으로 숨어들었는데 다른 경찰관과의 총격 과정에서 요양원 직원 2명과 용의자가 또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요양원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사건 이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번에는 기내에 찾아온 불청객 전갈 소동에 휘말렸습니다. USA Today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에서 에콰도르 키토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1035편이 갑자기 회항했습니다. 승객의 옷 위로 전갈이 기어올라왔다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측은 공항 의료진에게 의뢰해 전갈이 발견된 옷을 입고 있던 승객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게이트에 있던 의료진이 체크한 결과 해당 승객은 전갈이 쏘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갈이 어떻게 기내에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전갈 소동 탓에 이 항공편은 3시간 30분 지연 출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해당 승객에게 새 항공편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승객에게도 출발 지연을 사과하고 식사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휴스턴에서 캐나다 캘거리로 가는 기내에서 전갈이 발견됐으며 당시에는 한 남성 승객이 전갈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접한 해외 누리꾼들이 그의 외모에 감탄하는 트윗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원까지 훈훈한 얼굴과 훤칠한 키로 주목을 받자 우스갯소리로 얼굴 패권주의, 청와대 F4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외국인 누리꾼은 트위터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특전사 시설 찍은 사진이라는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사진을 올렸고 진짜 잘생겼다, 영화배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한 미국인은 트럼프는 더 이상 한미관계에서 이긴 것 같은 느낌을 못 받겠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39살로 최연소 대통령이 된 이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염두한 듯 또 다른 잘생긴 대통령이네. 어떻게 우리는 북한 지도자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그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전국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넘도록 폭음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늘 공개한 청소년 음주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57.8%가 2시간 이내에 5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폭음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로버트 브루어 박사는 폭음하는 고등학생 가운데 43.8%는 한자리에서 연거푸 8잔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폭음은 미 전역에서 음주 운석 단속 대상으로 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보통 남성의 경우 연거푸 5잔 이상, 여성은 4잔 이상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CDC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진행한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첫 미국 공연을 위해 LA를 찾았습니다. 아트위켄의 왕소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팝밴드 슈가슈가와 오보의 김영민 그리고 미녀 장성빈 군이 오늘에 이어 내일 LA에서 총 3차례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로 참여한 한국예술원 이재형 교수는 아트위켄 소속 발달장애인들이 미국 공연의 꿈을 이루게 됐다면서 이번에 미국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을 펼치기 위해 보다 열심히 연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입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박힐 정도로 우리 미국 공연까지는 꼭 가자라는 꿈을 가지고 어머님들이 저에게도 항상 세뇌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2015년 10월부터 슈가슈가 밴드를 처음 만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대한 게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위디어 네로스 레크리에이션 에어리어에서 열리는 제31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 축제에 특별 초청돼 연주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초대형 구렁이가 포획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드에서는 버마산 파이썬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등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사냥꾼들을 고용해 포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길이 16피트 10인치나 되는 초대형 구렁이가 포획됐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주자원 관리국은 6월 1일까지 구렁이를 잡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 사냥국까지도 시간당 인건비를 지불하며 주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일명 파이썬이라고 불리는 이 구렁이들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파이썬 사냥에 나서면 시간당 8달러 10센트를 지불하고 한 마리당 50달러에 크기가 4피트가 넘으면 1피트당 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알을 품고 있는 파이썬의 경우 1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이 아이언맨을 연상케 하는 제트 수트를 공개했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현실화하기 위해 브라우닝은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광장을 선회하는 정도로 시험 운행을 선보였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야심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브라우닝의 제트 장비는 초소형으로 등에 맨 백팩에 제트 엔진이 부착됐고 양팔에 달린 제트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재외선거인 문재인 대통령 압도적인 지지.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41.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제외 선거인단만 따로 구분해 보니까 이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역대 제외 선거 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었죠. 이번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 5명 가운데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네. 예,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이 제외 선거 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효 투표수는 21만 1209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실제로 유효한 투표수는 13만 886표를 기록을 해서요. 이 과반을 넘는 59.2%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득표율 이 41.1%보다는 무려 18% 정도가 높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흔히들 이 제외 동포들의 경우에는 보수표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결과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좀 봐보면요. 네. 재외선거인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개표 결과에서 이 전국 250개의 시, 군구 가운데 이 경북 의성과 경남 의령 그리고 경남 함안을 제외한 247곳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몰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좀 살펴보면 국외부재자인 해외 주재원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이런 20, 30대의 젊은 층의 투표율이 재외선거인, 다시 말해서 이 영주권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또 오래전부터 좀 탄탄했던 더불어민주당 해외 조직의 힘이 이번에 좀 발휘를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외동포만을 따로 떼어놔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이제 뭐 당선되신 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 선거운동할 때 이 재외동포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을 내놨나요? 네, 이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 재외동포들이 이 오랫동안 바랬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동포청 설립 그리고 이 복수국적 그 제도의 개선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요구는 현재 11개 부처로 업무들이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재외동포 관련 기구를 확대하고 개편하겠다 이런 안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 예산과 업무를 통합하는 어떤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다른 후보들의 공약 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예 그냥 좀 살펴보겠다 네. 이런 약간은 모호한 그런 예 공약을 내놨고요. 이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대한민국 이 제외 동포들이 600만이 훨씬 넘고 700만에 육박할 정도인데 제외 동포 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딱 45명밖에 없어요. 네. 미약한데 무언가 정말 확장된 정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 그 복수국적 이탈 문제,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한인 2세들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기도 합니다. 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요구하는 뭐 한인들 목소리 굉장히 높은데, 이 현행 국적법을 보면요. 출생 당시에 부모 중에,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네. 제 경우가 딱 거기 걸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아이가 둘인데 네. 둘째는 사실 다 시민권자였습니다. 저도 시민권자였는데 첫째 큰아이 낳을 때는 제가 영주권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 경우더라고요. 그럼 한국 국적 자가 예. 되는 거죠. 그 큰 아이를 그 이제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예. 갖게 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게 더 좋은 건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미주 한인 2세들이 공직이나 공립교사 같은 이런 신원조회가 필요한 모든 직종에서 진출을 할 때 이중국적자들이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더욱이 만 18살이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만 38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족쇄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적 이탈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네.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네. 왜 한국 국적 이탈이 필요한가요? 이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좀 하루라도 초과를 할 경우를 보면은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이 병역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병역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만 38살이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머물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장기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예. 한국 국적이탈 신고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가서 장기 체류하게 되면 한국 군대 가라고 징집을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예, 38살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장기 체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도 굉장히 좀 이런 걸로 고민을 토로하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오시는데 네. 시민권자 아들이 국적 이탈을 못했다, 기간을 놓쳤는데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이제 취직이 돼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달라. 근데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의 단순 방문이 아니라요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취업 같은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 이 태어난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병역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예, 이 복수국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하지만 이 유예 기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즉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후보 당시에 좀 포커스를 뒀던 부분이 제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뭐 테러 그리고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한 뭐 시스템 구축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제외 공간 분관이나 위기 상황 대처실, 뭐 제외 공간에서의 통역, 법률 자문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여하튼 이 제외 동포 관련 정책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만큼 투표도 많이 했고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 동포가 730만 명인 이스라엘은 이민 흡수부, 또 유대인 기구 등등을 두고 적극적인 제외 동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각종 파격적인 제외 동포 정책으로 적은 인구,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입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81개국에 640만 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외 동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작지만 강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는 제외동포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새 정부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는 라디오 코리아 주최로 효도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소를 허락해 주신 마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훈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